오늘의 콘텐츠는 펌 스타일링. 지난 3월 3일 귤밤 생방송에서 진행한 자켓 스타일링 영상을 보기 좋게 편집해보았어요. 그럼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손님은 윤주님의 자켓. 분홍색, 검은색 투콘 헤어에 보라색 눈동자, 그리고 예쁜 얼굴이 특징인 캐릭터를 맡겨주셨습니다. 원래 동양풍의 옷을 입고 있어서 현대풍으로 스타일링해보았어요. 오버핏 의상에 베레모를 쓴 컨셉으로 잡아보았답니다. 선화를 진행하면서 소품을 추가하고 의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었습니다. 의상은 몸에 맞지 않게 커다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살짝 흘러내린 듯한 표현과 함께 어깨 재봉선을 아래로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심심해 보이지 않도록 손목의 아대라던가 후드끈, 가방도 추가해주었답니다. 그 다음 색을 입혀주었어요. 잘 보이는 색으로 영역을 지정해준 후 원하는 색으로 바꿔줍니다. 머리색과 눈색은 원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하였어요. 의상은 파스텔 톤으로 다양하게 구상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칠하고 보니 아이돌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같네요. 간단한 명암과 함께 눈동자를 묘사해주면 첫 번째 스타일링 완료! 두 번째로 모신 손님은 가령님의 캐릭터입니다. 보라색 머리에 노란 눈, 달,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우아함이 느껴지는 이미지가 특징적인 캐릭터를 맡겨주셨어요. 우연히 가령님의 캐릭터도 동양풍 의상을 입고 있어서 이번에도 현대풍 스타일링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캐릭터의 기본 인상과 헤어스타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스타일링해주고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소품은 현대 느낌에 어울리도록 살짝 변형해주었어요. 의상은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오프숄더에 허리부터 슬림하게 붙는 핏의 하의를 입혀주었습니다. 손이 심심하지 않도록 클러치백을 들려주었어요. 이후 색을 입혀 간단히 묘사해주는 것으로 두 번째 스타일링도 완성! 마지막으로 모신 손님은 악초님의 캐릭터입니다. 악초님의 캐릭터는 투톤 헤어와 오드아이, 악마 컨셉이 특징적이었는데요. 기존의 옷이 현대풍 이미지라 동양풍 혹은 서양풍 쪽으로 스타일링해볼까 하고 고민했는데 캐릭터의 다채로운 컬러에서 오는 이미지를 살려서 화려한 데코라 컨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캐릭터의 헤어스타일, 표정, 뿔과 날개, 귀걸이 같은 기본적인 요소는 그대로 표현하고 의상은 간결하게 진행하였어요. 대신 머리카락과 얼굴, 옷에 작은 장식을 많이 달아주었답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덕분에 어렵지 않게 장식을 채울 수 있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되었다면 더 많은 장식을 달아줄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장식에 간단한 색을 입혀주고 캐릭터를 채색해주었어요. 장식이 무척 화려하기 때문에 명암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색만 입혀주고 배경색과 함께 살짝 색상 보정을 진행한 후 마무리하였습니다. 삐쭈? 이렇게 진행한 새 캐릭터의 스타일링 전후를 함께 볼까요? 어느 쪽이 예쁘다! 라고 할 수 없이 전후 모두 캐릭터가 가진 매력을 다른 느낌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켓가 있다면 셀프 스타일링을 통해 자켓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